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구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알림이 정세영입니다. 네, 오늘은 대구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소를 구해주러 왔습니다. 네, 특기는 드럼, 취미는 댄스, 그리고 조모임이 많은 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장소 구해주세요. 아, 네, 아주 시끌벅적한 특기와 취미를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그리고 대학 생활의 꽃, 역시 조모임이겠죠. 이런 학생분들을 위한 안성맞춤의 공간, 바로 학생회관입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저희 이제 점심 뭐 먹죠? 저 너무 배고픈데. 엄청 많이 바뀌었네요. 너무 예쁘다. 아, 소파 너무 좋은데요? 이거 저희 집에도 갖다 주고 싶은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새로 바꾼 김에?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3, 4층에도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진 찍어도 잘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진짜 이쁘게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조모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쉴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우와, 너무 잘돼 있네요. 너무 좋겠다, 여기서 쉬면. 근데 진짜 편하고 좋다. 태영님은 여기 오실 거예요, 진짜로? 네! 제가 가깝기도 하고, 여기 너무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충전기도 할수 있고, 너무 인기 많아서 제가 앉을 자리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놀랬다. 네, 그리고 의뢰인분의 취미인 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이곳 강당입니다.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와, 리듬, 박자. 잘 추시네요. 네, 그리고 의뢰인의 특기인 드럼을 치기 위해서는 방음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지금부터 갈 이곳에서는 방음 걱정 없이 마음껏 치실 수 있습니다. 두근두근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드럼 한 번만 쳐봐도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기타 치고 계신데 저 혹시 기타 한곡 부탁드릴 수 있나요? 근데 제가 기타를 잘못 쳐요. 네, 걱정 없이 의뢰인분의 학교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오늘 소개시켜드린 학생회관은 어떠세요?